자,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. 그러나 땡땡땡. 자, 계속해서 오늘 과방위 청문회에서는 오후 시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출석을 했습니다. 자, 이 자리에서 역시나 답변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하지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답변을 이어갔는데 먼저 동물 비유를 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여기서 느끼는 게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. 그러나 몇몇 동물들은 더 평등하다라는 아니, 그 이진숙, 말을 떠올리게 이진숙 중인, 됩니다. 이진숙 동물 중인이라고 해야 되나요? 저희가 동물이기 때문에 말씀해 보세요.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이게 뭐 조지 오웰의 동물 농장을 비유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무슨 취지입니까? 그러니까 민주당이 평등하다, 나보다 훨씬 더 평등한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건가요? 그러니까 이제 맥락상으로 보면 야당이 더 고압적이다, 자신들보다 더 권리를 권한을 누리고 있다.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결국 비유라고 해명을 했죠. 자 그러면서 톤을 좀 낮췄는데 추후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논란이 됐습니다. 자 이번에는 어떤 비유를 했는지 계속 들어보시죠. 과장급까지 여기 그 불려 나와서 본인들이 답변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거의 정말 그 이것도 비유입니다. 비유를 하자면 거의 고문 받듯이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나오면 최소한 그 시간만이라도 직원들을 아니 그 답변 정지하세요. 저 마이크 끄세요. 고문이라는 단어 게다가 동물 농장에 비유하고 이게 정상입니까? 자 한편 그 앞서서 청문회 당시에 그 위안부 강제성에 대해서 논쟁적인 사안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했던 이진숙 위원장이 오늘은 자 뉴라이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이런 답변을 추가했습니다. 네, 지금 계속 청문회 진행 중인가요? 예, 속개를 할 겁니다. 이따가 오후 알겠습니다. 밤에요. 내일도 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성대 기자였습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